무석 최고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라운드 계속해서 날려보시죠. 직전의 틀에 또 번개 하나 차이였습니다. 속도로 따지면 그랬거든요. 계속해서 내용 자체는 치열해지고 있어요. 근데 진짜 오늘 샌드박스가 사실 결국은 강등이 강산벽을 못 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번 트랙에서만 넘는다면 오히려 쫓기는 거 이제 강등이 되는 겁니다. 선두권에 있는 선수가 한 명이 압도적으로 빠져나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는 선수가 갑자기 물폭탄 이용해서 허리 툭 끊어버릴 수 있거든요. 컨디션은 지금 좋은데 이 아이템전에서 좀 더 다른 장군들이 필요하고 있는데 번개는 또 병수를 따르고 병수에게 들어갑니다. 오늘 병수의 날. 야 진짜 오늘 스피드전도 그렇고 아이템전에서도 그렇고 우선 기어템 확보도 잘 되고 있어요. 만약에 같은 팀원이 멀찌감치 도망가는 상황이었으면 일찌감치 쓰면서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은 참아야죠. 네,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거 샌드박스 선수들이 많이 뒤쳐져 있었던 상황이면 오히려 병 선수의 템 상황이 안 좋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월드 선수가 조금 도망가긴 했지만 빠르게 샌드박스가 쫓아만 가지고 최고의 편이 온단 말이죠. 달다 역시도 2, 3위를 동시에 잡았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래도 2위는 잡아냈기 때문에 쫓아갈 수 있는 여건이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근데 실드 두 개 들고 좀 월드가 멀리 가네요. 그것도 그래도 우주선. 근데 성빈이 이거 거기다가 병수를 아예 진입도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네. 이게 아직도 멀거든요. 지금 아예 묶여요. 이것까지 예상한 거죠. 지금 월드 이거 번개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지금 왔으면 답 없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벌써 오르막길 구간 가려고 하거든요. 월드는 지금 번개 다. 야 다. 이거 실드와 천사 없다는 거 눈치채서 다 쏟아 붓긴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안 보여. 아직까지 네. 두 개를 쓰고 하나가 리필이 된 거 같죠? 어디에요? 자 우선은 이 정도면은 근데 지민이 버텨야죠. 한번 버티고 다한 걸 들어왔는데 눈에 색깔 보이거든요. 풀이 아이템이 없어요. 네. 자 여기서 헌츠는 미들에서 이제 끊어주면 되는 거 이건 그냥 버린 거고요. 자 이러면은 지민의 아이템 상황 상대 실드를 다 빼긴 했는데 우주선 두 개? 근데 해지가 두 개! 포지션, 두 개? 포지션 2, 3, 4가 샌드박스예요. 대신에 일단 번개! 번개를 천사로 막아내면서 월드를 가야 자, 됩니다. 여기서 투템 최대한 투템 가져가야 돼요. 하나 뭐예요? 미사일 바나나? 야 이거 바나나는 갑자기 바나나 가쁜 빵! 자 그리고 2, 3, 4 아이템 없는 상황 천사 썼어요! 그래서 미드가 썼어요. 이러면 월드한테 턴이 안 오거든요. 이래 진행합니다. 이제 아이템 없죠? 그걸 왜 붙였죠? 자 이러면은 여기서 아이템 좀 더 있습니다. 번개 근데 같이 느꼈고 펀치 나와요. 펀스다 자서 들고 옵니다. 그냥 걸어가나요? 그냥 갑니다. 리로 샌드 막슨 침착하게 아군 병수에게 만족을 시키면서 자성 성공을 시켰네요. 그러면서 드디어 광산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저쪽은 광인만 4명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뚫어냈어요. 광동 프리스 선수들이 도망갈 때 다급한 나머지 아껴놨던 등계 번개를 소모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하나가 더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결정적이었고요.